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가를 제가 그냥 프로세스로 메커니즘하고 프로세스로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게 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차별화된 프레임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특허가 됩니다. 제가 1050건의 특허를 낸 거는 하나같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았을보다는 뭔가 이상이 뭐 그런 게 좀 막 산시령이 와가지고 뭐 갑자기 뭐 필이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인문학적 소양을 먼저 기본적으로 깔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역과 기납적인 부분 그런 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세상에 그 리즈를 알고 있으면 메소드만 찾아내면 되고 내가 희한한 걸 알고 있으면 리즈를 찾아내면 돼요. 그게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배려도 배려를 붙이면 되고 배려로서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 그럼 세상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면 돼요. 내가 이걸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세상이 원하는 중에 가장 많이 원하는 데 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큐레이션하고 똑같아요. 그 애플의 아이패드, 아이폰 이게 전부 다 밸류에이션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다 있는 듯한데 그걸 그냥 음악적으로 해서 그걸 리즈를 찾아내가지고 갖다 내니까 생각의 습관이 바뀌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거든요. 세상에는 그 딱 밸류는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걸 창조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이 인식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가 필요성이 생겼어 그럼 같이 창조해 그건 창조라는 걸 붙일 수가 있어. 그런데 제품 창조만 아니에요. 이거는 조합 있는 거 그냥 인테그레이션 한 거지 내가 똑똑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설계하는데 설계 프로그램 내가 똑똑해서 돌린다고 하는데 설계 프로그램을 만든 그 사람도 얼마나 똑똑하겠어. 프로그래머가 내 똑똑해 똑똑해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사람은 더 똑똑하지. 내가 컴퓨터 잘해? 빌게이츠만큼 잘해. 그죠? 컴퓨터 데스크탑을 만든 사람이 더 똑똑하지 않아요? 그 인프라를 만든 사람이 그거야.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단지 내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다 보니까 환경이 나는 프로그래밍 한 거지. 나는 내가 그 프레임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프레임에 의해서 부모님이든 어릴 때부터 그 프레임들이 집어져가지고 그대로 난 지금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내 똑똑하다? 아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똑똑한 거지. 아, 그렇다. 내가 똑똑하다. 부모님이 DNA를 잘 줬어. 그렇지. 그건 내가 원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겸손을 알게 되고 네. 까르마를 알게 되고 그 원리를 알면은 원리를 알면요 사람이 겸손 이렇게 겸손 안 해질 수가 없어요. 원리를 아는데 근데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붕떠요. 붙들어 내놓을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니까 내가 붕 떠가지고 방향 없이 돌아다니는 건 앵커가 바다에서 이렇게 어딘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교두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분야에 교두보적 지식이 없으면 표기하는 거야. 그럼 붕 뜨니까 파도가 치면 절이 밀렸다 이러니까 어때요? 누가 칭찬 한번 하면 기분 좀 확 이러다 또 한 번씩 이렇게 충고하면 또 확 이러대요. 왜 그렇죠? 자기 프레임이 없는 거야. 그걸 교두보라고 해요. 그래서 프레임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래 생각해. 내가 하루에도 아무 생각 없이 업다운이심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 내가 뭔가 이 분야에서는 프레임이 없구나. 그게 정확하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나? 그러면 뭔가 하나 빠졌다 이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순간적으로 좀 겸손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 뇌에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가 조금은 더 뭔가 나사로 빠졌구나, 뭘 모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내 똑똑해? 아니죠. 왜냐하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내 똑똑해가 맞아. 내가 똑똑하면 관심을 받으니까. 근데 100점짜리가 아니고 창조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때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주지
중요하다는 관점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 대한 나의 배려로 차원에서 말을 하니까 어때요? 말을 할 때 그냥 계속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심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접근 방법이 다르니까. 근데 이거예요. 그냥 겸손해야지 하고 처음부터 이제 겸손한다. 아, 네, 네. 이거는 어때요? 해석이 안 돼? 지각적인 행동이죠. 겸손은 고개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겸손이다. 눈 깔고 말 듣는 척하고 듣는 척이 아니고 교환하면 겸손하거든. 상대방을 경청하라고 돼 있으니까 경청하는데 그게 경청이 되는 거예요. 로봇같이 그냥 네, 네 했는데 그게 오래갈까? 생각의 누수는 어떻게든 상대방이 다 알아봐요. 형식적인 걸 다 알아봐요. 그래서 생각을 단속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단속을 못하면 누수가 일어나가 형식적인 거는 다 보여요. 보수들은 보면 그죠? 마음이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아까 취업 캠프나 제가 취업 캠프를 다른 데서도 진행을 하는데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의 큰 차이점은 이력서를 쓰고 그 다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력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단어의 나열로 해서 자기 역사 히스토리를 연대기로 쓰는 거야. 여기 이력서니까 그 안에는 딱딱하지 자기 의견이라기보다 있는 그대로 그냥 팩트만 보여주고 자기소개서는 뭐냐면 내가 부모님 뭐 밑에서 뭐 유복하게 아니면 뭐 고생 없이 해가지고 일대기를 쓰라는 게 아니고 자기 프레임을 쓰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떤 이벤트를 하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인문학적 프레임을 표현해주면 담당자가 거기 보고 이벤트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이거와 같아요. 인터뷰할 때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그러니까 제가 말해요. 어느 날 어디 길을 가는데 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 사실은 1,500이 없었는데 제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는 사실은 밥을 한 끼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거기 자소서. 그 프레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다섯 개 항목이 다 있잖아. 자기 소개, 그 다음에 뭐 살아온 거, 그 다음에 뭐 다섯 가지 있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 프레임. 그래서 그 프레임은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느끼고 배우고 실천하고 이런 걸 딱 적으면 자기 소개서 완벽해. 실제로 제가 이제 거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덕대학교의 그 2학년 1학기 학생이 벌써 취직이 14명이 됐어요. 작년까지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처음 했는데 삼성 계열사 뭐 삼성 계열사 취업 반론 중인가 코엑스에서 4월달에 했는데 거의 지금 5월달인가 4월달에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자기소개서는 그런 겁니다. 평소에 이 프레임이 잡혀 있어야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두부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왔다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백세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37.5세까지는 결혼을 안 하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그냥 국가에 세금을 안 낸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박사 됐어요. 박사 되면서 그 분야에 15년, 10년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안 돼요. 공부만 해도 안 되고 취업만 해가지고 안 되고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취업 전세에 나와서 한다 그럴 것을 1, 2년 지나면 다 또 공부해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로드맵을 제가 제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20세 때에 전공이 지금 뭐 세무학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아르바이트로 뭐 좀 했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뭐 대학원 공부를 뭐 하게 되면 또 하나 했어. 그럼 저 같은 경우 기계를 했고 경영을 했어. 그 중간에 기계했고 경영한 사람은 드물어요. 기계한 사람은 수백만 명이고 경영한 사람은 수백만 명이니까 거기서 1등 하기 쉽지 않은데 그 중간에 기계 경영한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특히 여기다가 의학 쪽을 한 사람은 더더군요. 그럼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요 게임일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더 이제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박사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죠? 내가 좋아서 막 했는데 1만 시간 급식을 만족시키면 어때요? 그 케이스가 다양한 경험과 이론이 접목이 되면 누가 말 안 해도 기술 경쟁 전문가로서 저를 찾아오게 되고, 거기 일이 많아지면 어때요? 내가 누굴 고용을 하든지 누굴 퇴임을 시켜 내 대신 일을 시켜야 되잖아. 그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창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사가 되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창업이에요. 그게 인생 창업이지.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 다 올려놓는데 한 일주일 내에 올려놓을 겁니다. 영상을 다 올려놓으면 이 PPT 자료도 이거 PDF로 다 올려놓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세요. 나중에 이거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뜬금없이 이게 나왔는데 인체가 보면 아까 이제 뇌에서 이제 교감신경 뇌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기란작용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위 같은 경우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그 뇌의 척추사이로 이렇게 나와요. 이 척추 6번 7번 사이로 위로 와요. 위가 긴장을 해요. 안 움직여요. 그리고 무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장도 마찬가지. 동공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교감이 뭐죠? 센싱 하는 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면 동공이 함께가 돼요. 더 잘 보는. 그런데 이 교감신경이 이제 너무 활성화되면 대체로 내장들은요, 다 스트레스를 받아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성 위 뭐 소화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게 다 우리가 센스가 너무 예민하게 작동하면 사람이 막 그 이 저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몸은요 말 그대로 정신과 육체가 딱 분리가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육체적인 노화하고 인생 플랜하고 같이 가죠. 아까 70세에서 100세로 가니까 어때요? 우리 프레임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처음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이 사람에 대해서 학문인데 육체의 정신의 지배를 당하고 그 정신적으로는 또 뇌의 지배를 받고 그 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감정이 든 모든 게 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그런 뇌의 어떤 욕구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베이스는 뭐냐니까 육체더라고요. 그래서 육체는 이런 게 있고 내장이나 모든 거는 결국은 이 신경이 영향을 받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게 뼈고 뼈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니까 자세가 잘못되면 뼈가 신경을 압박을 해서 신경이 작동을 못하니까 그 부분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보면 염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뼈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신경이 다른 건 살아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눌려가지고 약해졌죠. 요거 관련된 다리 저림이 온다든지 아니면 척추 디스크가 온다든지 그런 건데 여기 척추 디스크로 해서 이게 압박이 오고 이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근육통에 의해서 신경이 이게 지금 염증이 생겨가지고 압박 이런 경우 다 신경의 의외로 말하면 그 로봇을 보면 이 전원선이나 센서선인데 이런 게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제가 뭐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지 결국은 정신도 맑아지고 그렇다. 그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냐? 바른 자세. 배를 집어넣고 엉덩이 집어넣고 조금 불안정한 자세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정자세로 움직인다는 거는 긴장을 해서 배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근육이 긴장이 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그때 근육이 강화되고 자세가 바르게 나와요. 그렇게 있는 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이 신경이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T6 신경은 위장이고요. 근데 그 위장에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위수 요 등에 여기 이제 침을 꽂으면 신경 요걸 자극을 위장이 활성화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그 한의학하고 동양의학의 그 하고 그다음에 서양의학과 그 신경하고 신점하고 80% 같아요. 희한하게. 그걸 제가 2년 동안 작업했다는 거죠. 제가 홈페이지에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제가 책으로 내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홈페이지는 제가 내려고 왜냐하면 그게 책으로 내고 나서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으로 건강하시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바른 자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걷는 게 굉장히 좋아요. 걷는 게 왜 좋냐면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세를 그 배를 집어넣으면요. 이 배를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배를 집어넣으면 이 척추가 곡선이 살아나요. 그러므로 이 곡선이 살아나면 이 목선도 살아나요. 네. 이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작도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화살 모양이에요. 여기가 척추가 12개예요. 흉추가. 근데 경추가 목조이가 이게 척추 마디가 6개. 허리가 5개예요. 아래위 7개, 5개 합하면 12개죠. 흉추가 12개. 너무 과학적이다. 이게 요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허리가 이 앞에 뱀인데 뱃살에 의해서 그 지방에서 이 허리를 밀어내서 그럼 이게 일자로 돼. 그러면 이것도 일자가 되고 이것도 일자가 돼가지고 목이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목이 안 좋은 사람은 허리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배가 넘으면은 산모들이 보면 배가 넘으니까 이걸 압박을 해가지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다 안 좋아요. 골반이 있고 그래서 골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여기 있었다. 이게 무게 중심인데 우리가 보면 항상 그 척추가 이렇게 우리 인간은 기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이 손이 자유로우니까 손의 그 신경이 또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뇌가 더 발달하고 그리고 그, 또 이 기립을 하면 내가 저번에 말했듯이 뇌가 더 커질 수 있었어요. 싱귤라리티 턱 있죠. 그죠? 근데 그거하고 더불어 또 화식을 하니까 장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장이 들어가는 거는 운천부가 장이 들어가는 거는 어때요? 장이 들어가니까 S자 라인이 나오니까 이게 더 예쁘게 쓸 수 있고 S자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 어떻습니까? 두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척추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충격 완화가 안 돼요. 근데 S면 이렇게 구불구불 스프링같이 이렇게 충격이 완화가 안 돼요. 아시겠죠? 앉아있을 때보다는 서있을 때가 척추 건강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을 때는 여기서부터 바로 요 자체만 스프링 역할을 하는데 서있으면 무릎이 쿠션을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무조건 앉아있으면 편하다. 서면요 근육이 강화가 되니까 나중에는 서있는 게 한두 시간 서있는 게 더 건강이 좋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척추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뒤에 기대 있으면 어떨까요? 이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다 약화가 되죠. 녹아있어요. 당장은 편한데, 어때요? 강화가 되니까 더 이제 이 척추 근육이 약해지니까 배 근육도 약해지니까 배가 더 튀어나오기도 하고 근육이. 그래서 뒤에 안 이렇게 기대고 척추 자체만으로 설명 연습을 하면 나중에 어때요? 근육이 척추들을 다 잡아주니까 디스크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런 무릎 안 좋은 것도 무릎이 안 좋으면 무릎을 안 쓰면 안 돼요. 무릎을 쓰는데 그 주변에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요. 근육들이 스프링 역할을 이렇게 감싸게 있는 아대같이 해줘야지 여기다가 아대를 해가지고 근육을 못 쓰게 만들면 이게 단호가 없어집니다. 근육은 한 15일만 안 쓰면 완전 단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이제 원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척추 기립이 대물에가 뇌도 커지고 그렇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부지런해야지 건강함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행복이다. 행복을 사랑과 관심을 배우는데 이걸 실천하는 게 해피소열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해피소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션은 세상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기 필요하고 제 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행복한 창업자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각을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나 아니면 출판 이런 어떤 형태로 꼭 강의가 아니어도 좋겠죠. 코칭 연습 그런 형태로서 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런 제가 이렇게 했던 게 전부 이제 남들한테 SNS나 이런 것 통해서 좀 전파가 돼가지고 힘 안 드리고도 여러분들이 항상 볼 수 있게 정보 인프라를 쓰니까 이게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회사의 업무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전공을 또 앞으로 경험도 많이 쌓을 건데 딱 이렇게 왔어. 근데 이 친구는 어느 분야만 조금 경력을 보완을 하면 남이 여기까지는 남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다가 한 2, 3년 평생교육 개념을 여기 와야지 그렇게 해가 보완만 하면 여기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뭔가 영역이 나와. 그걸 가지고 어때요?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남다르게 책을 많이 봐야 돼. 그죠? 책을 보면 요령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을 명확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제가 해피셀인 걸 실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좋아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데 이제 출판 강의 코칭 진행 같은 걸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저 최근에 4월 29일 날 아까 말했듯이 이런 한 50명 학생을 이렇게 100명 가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취업 캠프 이런 것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결국은 이런 데 이제 대학을 온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이 반 이상이 그거예요. 그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공부 기회를 놓쳤거나 아니면 뭔가 방황을 많이 했거나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뭐 공부를 원래 머리가 나빠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그 시점에 새벽 4시 그때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그랬던 부분이 이제 똑같다니까. 그래서 저는 20세부터 25세, 30세까지 어느 대학 어디에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관심사 있는 걸 하면요 돼요. 그러면은 한 35세, 36세 되면 자기 전문 분야만 찾으면 충분히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이제 또 로봇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봇 정말 제가 이제 함께 가면 행복하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인연을 맺고 싶은데 페북에 지금 가보시면 페이스북과 N9 팍 이렇게 치면 제가 그 페북 친구가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제가 가고서 하면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서 그냥 페북 가서 친구 맺기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북에다가 그걸 해주세요. 제가 페북 맺는 거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배우고 느꼈던 거, 실천할 거를 지금 좀 글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면 보통 정보 들어가면 거기 어느 대학, 어느 과 이런 게 다 나오긴 하는데 혹시 페북에 본인이 그걸 밝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꼭 요번 기회에 이름하고 전과하고 스마트폰 전화번호하고 메일 주소 정도 해가지고 느꼈던 점 이런 걸 저한테 페북으로 지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늘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그냥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좀 받고 이렇게 지금 한번 저 뭐 시간 드릴 테니까 한 5분만 한번 본인 느꼈던 거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받은 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친구인지 저도 좀 알려드릴게요.
더 관심 있으면 저도 이제 카톡으로 카카오 스토리 그쪽 들어가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명함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는 일회성이고 형식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페북을 하니까 제일 좋은 게 페북의 핵심은요 관심과 매력. 페북에다가 제가 아쉬운 걸 올리면요 그 중에 또 전문가도 있어. 그게 데일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론의 핵심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분들에 대해서 그냥 페북에도 똑같잖아. 한 5,000명의 친구가 있다면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민 올리면 4,999명이 전부 다 그에 대해서 한 마디씩 멘트 해줄 수도 있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페북이요 그 원리는 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단지 그냥 그걸 친구 맺기 정도로 보는지 고민 상담하는 그런 사이트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는 조금 다른. 우리는 말 그대로 그 문자 전화, 문자로 친구끼리 전화. 근데 그건 폐쇄적이라서 그냥 그걸 이제 통해서 할 말은 친구끼리 할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크크크 카카카 이런 거는 카톡이 하시고. 페북은 크크크 카카카 하면 자기 이제 노스 침맥이니까 그걸 좀 보상하는 거야. 뭐나 뭐 영화를 봤는데 그게 참 내한테 이제 뭐 철학적으로 어떻다 막 이런. 여러분들이 그 페북을 열심히 하시면 취업을 잘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 1년만 페북 잘 하시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그 블로그하고 페북을 잘하면요 인사 담당자를 그걸 다 봐요. 검색해 보기 때문에 그 이력서에다가 이력서에는 그걸 쓰는 난이 없으니까 아니 이력서 그림 밑에 페북 운영 궁금하시면 페북을 보시면 나의 그 생각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내 인간관계 같은 것도 다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요즘은요 세상이 발달해 가지고 인사 담당자가 서류만 보는 게 정말 최종적으로 뽑을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요. 구글에 딱 그런 이름 붙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크크크 카크카 하고 있어요. 재미없다. 하하하하. 너무 저 뭐랄까 감정적이네. 막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제가 같아도 안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비영케이 그런 거 이러면 이 친구가 뭐랄까 조금 조심성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조금은 그냥 직관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하는 부분.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다닐 때도 면접 보러 가실 때는 양복을 입었어요. 양복이라는 게 그 인간에 있어가지고 프레임상에는 전문가처럼 보이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신체적 단점이 안 보입니다. 양복 입으면 제가 양복을 입고 다닐 때는 그렇게 사람이 크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청바지에 뭐 와이셔츠 입고 다니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으면 사람들이 한 가지 딱 그냥 얼굴이 왜 그리 크냐. 두 번째는 몸이 왜 그렇게 거의 같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할 때는 양복을 꼽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복 스타일 이렇게 청색에다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냥 보면 가장 재스럽다고 해요. 그렇게 꼭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는 그 조금 단정하게도 다녀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스타일이 제일 제가 그냥 누가 봐도 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조금은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이제 머리에 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또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저는 이걸 다 잘라버리고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아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나를 바라보는 프레임인 거죠. 그게 정체성이고 자존감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프레임이고 연류라는 게 이런 겁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할 때 이런 강의를 할 텐데 여기가
여기가 효과가 10점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는 20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1점, 1점 하면 여기는 2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18점이고 요거는 뭐 10에다가 8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잘못잖아요. 그러면 요 점수를 제일 높은 거 10개 중에 앞 위에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이게 전략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효율과 효과라는 거는 이걸 차원이라고 해요. 차원. 차원. 그럼 차원과 차원이 모이면 창이 생기죠. 이 창을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걸 뺑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표현이 예를 들어가지고 효과가 크다는 건 상대방이 필요로 하잖아요. 이거를 관심이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차원이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죠? 내려잖아요. 다 니즈이네. 그죠? 관심이 높으니까 니즈가 있어요. 니즈가 있고 이거는 내려는 뭐죠? 메소드예요. 효율은 뭐죠? 이건 쉽게 하는 거예요. 이지. 쉽게 하면은 그럼 비용을 적게 드리는 거는 같은 거예요. 이 코스트가 적을 수 없죠. 이거는 경제학적으로는 뭐죠? 효과가 좋다는 것은 베니핏이 큰 거예요. 그러면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는 밸류죠. 결국은 밸류는 플러스 코스트는 적을 수 없으니까 코스트예요. 그래서 밸류라는 가치는 베니핏만 코스트입니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봐도 모든 게 사람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 그게 밸류인데 밸류가 0보다 크면은 그 사람 사기로 돼요. 은행 금리가 있는데 은행 금리보다는 사업할 때 이게 더 크면은 밸류가 크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밸런싱이 맞다는 거예요. 균형감각. 여러분들도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프레임을 가지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프레임을 하나고 이게 뭐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게 파이예요. 파이. 파이가 크다는 것은 니즈가 크다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우예요. 하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포시. 포시 뭐죠? 포스는 당장 많은 것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What 내가 원하는. 이거는 세상이 원하니까 해야 돼. Should. Must. 그죠? 이게 뭐죠? 나의 경험. 경험이 뭐죠? 지식 플러스 아니 여기 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이 합쳐져야 되고 결국은 내가 그 솔루션이 많다는 건데 내부에 베네핏에 그런 지식 해석된 지식과 그런 좋은 감정의 경험이 들었을 어떤 기억이 많은 거죠. 이쪽 분야 이쪽도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프레임이라는 건 결국은 다 하나로 된다. 그래서 산에 명성을 타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갈등을 한다. 모순이 생겼다. 그걸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 내가 솔루션을 못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내가 레벨이 좀 낮구나. 전부터 해야지 그런 생각까지. 근데 모순에 갇혀 있다는 것은 내가 볼 걸 못 봐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 그렇게 보십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박수 한번 치고.